하면 족발이죠. 아이, 그럼요. 장춘봉에 정착한 시란민들이 즐겨 먹던 일부 음식 족발이 퍼지고 퍼져 이제 출출한 반면 생각나는 국민 대표 야식이 된 건데요. 윤기 자르르 흐르는 자투리의 시선 강탈, 탱글탱글 상상 이상의 쫄깃함으로 5천만을 사로잡은 그 이름 족발. 한입 막으면 절로 간성이 나오고 눈이 번쩍 뜨이는 맛. 족발이 매력이 궁금합니다. 족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? 없어서 못 먹지. 여럿이 모였다 하면 족발이죠.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. 다른 고기보다 쫄깃쫄깃하고 야들야들하고. 족발 먹고 나면 다음날 피부가 그 애기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. 어머, 그거 아세요? 야, 이걸 느낀 사람이 있구나. 콜라겐, 콜라겐. 네. 겉은 쫀득하고 속살은 입안에서 사르르, 쫄깃함과 부드러움의 콜라보에 상추쌈까지 더한 듯 강탄한 물맛, 자동으로 엄지척 올라가는 맛이라는데요. 아하, 언제 먹어도 늘 오라요 오라. 체육관에서 농구 경기 보고 응원하는 팀이 이겼으면 이렇게 소주에다가 족발에다가 간장 먹고 가기 최고죠. 지금 이제 대중적인 음식이었는데 그때는 귀한 손님 올 때 족발을 사가지고서 집에서 같이 먹거나 가가지고 많이들 먹었거든요.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즐겨 먹곤 했던 족발.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? 족발은 한국전쟁 때 피난 온 실향민들로부터 전해진 이북 음식인데요. 먹을 게 귀하던 시절 모유수유가 필요했던 산모들은 영양가 많은 족발을 고아 먹으면서 원기를 회복했습니다. 아, 그랬군요. 어려웠던 시절 영양을 보충하던 음식이 국민 음식이 된 비결은 당연 맛에 있을 텐데요. 냉큼 토치부터 꺼내든 싸장. 설마 이걸로 굽는 건 아니겠죠? 삶는 거 아니었나요? 족발이 붙어있는 잔털하고 불순물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고치 작업을 합니다. 아. 불로 그 위에서 한 번 마사지하듯 빡빡 문질러서 또 한 번 정성스레 씻고 또 씻어내는 게 포인트. 그래, 털이 좀 잘 씻었으면 제대로 맛을 낼 차례겠죠. 마늘, 생강, 양파, 껍질 등 잡내를 잡아줄 각종 채소 한가득 넣었으니 각종 한약재가 든 바구니까지 꺼내시는데요. 와, 엄청 많다. 족발 삶는 육수에 들어간 한약재예요. 한약재만 13가지가 들어가요. 팔각, 계피, 구기자 등 13가지의 한약재로 한 번 더 잡내를 잡아야 꼬리꼬리한 발냄새가 완벽하게 사라진다네요. 강산이 두 번 변하도록 깊은 맛을 품은 접장에 족발과 각종 채소, 한약재를 넣고 푹 삶아주면 되는데요. 그 전에 꼭 넣어야 하는 게 있답니다. 이 집 족발 맛의 핵심, 영롱한 붉은빛을 내는 이것 대체 뭘까요? 오미자. 오미자예요. 고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. 족발이 불고스러우면 맛있잖아요. 색깔도 내고 힘도 내고 일석이조죠.